안녕하세요, 이경 씨. 인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지금 신명기 29장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부터 할 차례입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계속해서 공독합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You yourselves know how we lived in Egypt and how we passed through the countries on the way here. 여기 애굽에서 살았고 그리고 여러 나라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요. 가나안 땅까지 온 것입니다. 17절 말씀,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You saw among them their detestable images and idols of wood and stone, of silver and gold. Wood and stone, 나무나 돌로 된 그런 우상, idol, 그리고 금이나 은, silver and gold, 은이나 금으로 된 그런 우상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18절 말씀,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Make sure there is no man or woman, clan or tribe among you today whose heart turns away from the Lord our God to go and worship the gods of those nations. Make sure there is no root among you that produces such bitter poison. So, clan 하면은 여기 C족 문중 특정기로 관련 갖는 집단, 무리, clan, 문중을 얘기하죠. Tribe or tribe, 그 지파. Among you today, whose 여기에서 whose heart turns away. 누구의 마음이 turns away, 떠나가는지를 확실하게 그거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bitter 하면은 언쟁등이 격렬한, 아주 치열한 형용사 bitter, 쓴 나무를 얘기할 때도 bitter를 말합니다. poison 하면은 명사 독약을 말하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의 마음이 whose heart turns away, 마음이 돌아서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리고 아주 염려하라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 우리 중에 있는 그 독초와 쑥의 뿌리라고 여기 했는데, 조그만 독초의 그런 뿌리라도, 조그만이라도 뿌리는 계속 자라서 그것이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아주 크게, 독초의 뿌리라면은 그거는 아주 나쁜 것이 되죠. 온 나라를 망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독의 그 씨앗, 뿌리, 루트를 아주 조심하라고, 절대로 그러한 조금이라도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가 좋았다는 등 아니면 다른 신을 쫓아가는 등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When such a person hears the words of this oath, he invokes a blessing on himself and therefore thinks, I will be safe even though I persist in going my own way. This will bring disaster on the watered land and as well as the dry. 여기에서 oath 하면은 맹세, 서약, 선서, 전에도 나왔던 단어, 자주 나오는 단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curse가 있다고, 저주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면은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만하기를 내가 이렇게 또 다른 사람 벌 받아 나는 벌을 받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이 심중에도 생겨서는 생기지 말으라는 것이,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마음이 조금이라도 떨어졌다, 멀리 했다 하면은 당연히 천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하라고 인버크가 돼서 법 규칙들을 들먹이다, 적용하다, 동사입니다. 20절 말씀,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The Lord will never be willing to forgive him. His wrath and zeal will burn against that man. All the curses written in this book will fall upon him, and the Lord will blot out his name from under heaven. Fall upon 하면 습격하다, 공격하다 그런 뜻이 되고요. Blot 하면은 동사로서 액체를 부드러운 종이나 천으로 빨아들여 닦아내다 그런 뜻도 있지만 blot it out 하면은 지워 없애다, 제거하다, 죽이다. 그래서 and the Lord will blot out his name. From under heaven, 하늘나라에 그의 이름을 아예 없애버린다고. 이것은 없앤다는 이유가 그를 제거해버린다는 뜻도 있고 죽인다는 그런 뜻이 죽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다른 우상, 그 나라에 있는 그 우상들을 섬긴다면은 금으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것, 은으로 만든 것, 돌로 만든 그런 우상들 섬기고 그 우상들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했다 하면은 그래서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된다면은 그 즉시로 blot out입니다. 지워 없어지는 것이 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천하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름도 없어지고 그 정말 시체처럼 아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과 규례와 율법을 온전히 따르고 그리고 대통령이나 왕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말씀을, 규례들을 즐거이 그것을 가까이하고 그 율법책을 항상 가까이 두고서는 읽고 지키고 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지도자로서의 그런 행하여야 할 도리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귀한 말씀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